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 실거래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서 지금까지 3,200만 건이나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서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면적은 주택 각층의 면적을 모두 합한 것이고 대지면적은 주택에 들어선 땅의 면적만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두 항목이 바뀌어버리면 해당 주택의 제곱미터당 실거래가에 큰 혼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9일 신년기획 최초 분석, 이것이 아파트 가격이다 해서 국토부가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워크힐 아파트 226제곱미터의 실거래가를 불과 3천만 원으로 엉터리로 공개한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실거래가 자료를 일제히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했는데 뉴스타파는 이 수정된 자료에서도 전국 61만 7천여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런 사실을 다시 지적하자 담당자는 기존 웹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다운로드가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서로 뒤바뀐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성수로장 그 말씀하신 내용 확인을 해보니까 예.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 공개 자료를 그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공개 메뉴를 신설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료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일부 전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오류를 예. 지금 어떻게 지금 수정 중에 있고요. 예.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뉴스타파가 정부에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군요. 국가 통계는 정확성이 기본입니다. 부디 기본이라도 잘 해주기를 당부합니다.